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발골수종 치료 차수에 따른 치료법입니다. 사실 뭐 간단하게 먼저 다발골수종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골수라는 곳, 혈액을 만드는 곳이죠. 그 안에서 아마 여러분 모두 다 골수가 어디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어렵게 아프게 골수 검사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이제 골수라는 곳이 어디에 있고 또 골수라는 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골수 안에 우리 몸의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형질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암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가 다발골수종이라는 혈액암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다발골수종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M단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M단백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피 그리고 소변 내에서 이러한 M단백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M단백이 결국 환자분들의 병의 양을 말을 하는 겁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CT 또는 MRI 뭐 이렇게 영상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 특이하게도 영상학적으로 암이 얼마나 좋아졌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소변이나 이런 피에서 나오는 M단백의 양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졌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질세포가 암으로 변하게 되면 특징적인 M단백이 만들어지고 이와 관련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개, 우리가 크랩이라고 하죠. 이 영문 앞자를 따서 큰 증상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칼슘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뼈 병변이 대부분 거의 70%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뼈 병변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칼슘 수치가 올라가는 고칼슘 혈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빈혈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러한 증상은 모두 다 같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환자분에서는 신부전만 보일 수 있고 어떤 환자분은 빈혈만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환자분은 특징적이게도 허리 통증, 뼈 병변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다발골수종만큼 치료제가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인 약제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99년도 이전에는 일반적인 항암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가 빠지고 토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항암제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고 유일하게도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식이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평균 수명을 말을 할때 2년 남짓을 이야기하게 됐었죠. 그렇지만 1999년도에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제가 다발골수종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보고가 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다발골수종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리도마이드, 그 이후에 레날리도마이드, 그리고 포말리도마이드와 같은 면역 조절제, 그리고 배 주로 피하 주사로 많이 맞으셨을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보르테좀 그리고 카필조믹, 익사조믹과 같은 프로테아존 억제제 이런 약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1세대 신약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개량하고 또는 아주 다른 기전의 약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라툼맙이라고 하는 또는 엘로투주맙이라고 하는 단클론성 항체 같은 약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카티 치료제, 이중항체 치료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약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의 영향이 얼마나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바로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시간에 따른 5년 생존율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앞으로 5년 살 확률이 30%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2015년도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5년 생존율을 66%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66%를 바라볼 수 있는 거냐?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국내에서 효과적인 약제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처럼 66%를 보고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약제들이 보험급여되고 그리고 다양한 임상시험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다발골수종의 치료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이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치료 반응 평가는 다른 고형성암, 위암이나 다른 간암과 다르게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어떤 혹의 크기가 얼마나 줄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이라든지 소변에서 검출된 N단백을 기준으로 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는 붉은색 기둥이 보일 텐데 이러한 것들이 비특이적인 N단백을 나타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 진단받을 때 3.9g이라는 N단백의 양이 혈액에서 확인이 된 거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줄어드느냐, 얼마나 감소하느냐, 이걸 가지고 최소 반응이다. 또는 50% 이상 감소됐다라고 하면 부분 반응이다. 예를 들어서 3.9g이었던 것이 한 차례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만약 2g까지 감소했다면 부분 반응 이상을 획득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90% 이상 없어진다면 매우 좋은 부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상의 좋은 반응은 완전 반응, 그리고 엄격한 완전 반응, 그 이상은 미세 잔존 질환 음성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골수 검사가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골수 내에 형질 세포가 5% 미만이냐, 아니면 아예 보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 반응도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아마 미세 잔존 질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임상 시험을 통해서 미세 잔존 질환 검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아니면 기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세 잔존 질환은 골수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골수 검사를 통해서 차세대 유세포 분석이라든지 또는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을 해서 만약 이게 음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획득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PET라는 검사를 통해서 골수에서 이런 형질세포, 악성 형질세포가 있을 때 붉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음성으로 됐다라고 하면 영상학적으로 미세 잔존 질환이 없었 음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미세 잔존 질환 평가가 왜 중요한가?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반응을 획득할수록 재발할 때까지 기간이 길어진다. 그 말은 우리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치료를 시작을 하고 다시 재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매우 좋은 부분 반응을 획득을 했다. 그러면 다른 이 생존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미세 잔존 질환이 음성이 됐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무진행 생존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연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 잔존 질환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유지하는 것이 환자분의 생존 기간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미세 잔존 질환 평가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국제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수 검사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더 힘드신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다발골수종의 일반적인 자연 경과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1차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그래프의 높이는 M단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차 치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내려오게 되죠. 아래를 향한다는 거, M단백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환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재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2차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일정 기간의 치료가 끝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시 또 N단백이 올라가는 3차 치료, 4차 치료, 또그 이상이 필요한 것이 결국 다발골수종의 일반적인 치료 경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발골수종의 치료제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일단 중요한 것은 단일요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약제를 통해서 빠르고 강하게 질환을 조절하는 것이 1번입니다. 왜 그러느냐? 질환이 만약에 빠르게 조절이 시행을 되지 않는다면 이 질환으로 인해서 콩팥 기능이 나빠져 버린다든지 또는 골절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복합요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반응률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이상 반응이 적은 요법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주요한 1차 치료제를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자가조혈모세포 채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조혈모세포 채집에 영향이 적은 요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는 메팔란이라는 약이 1차 치료에도 이식이 가능하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사용이 됐지만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서는 피하는 약이 됐던 이유가 자가조혈모세포 채집을 저해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겁니다. 보시면 이제 1차 치료를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요. 새로 이제 진단을 받게 되시면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되면 일반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이제 이식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보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미만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질환을 경감시키는 유도요법을 일정 기간 받게 됩니다. 대부분 대표적으로 보르테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스타손이라고 하는 VRD 요법 또는 RVD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도요법을 4주기에서 6주기 정도 시행을 한 다음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식을 받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날리도마이드나 또는 익사조밉과 같은 약제로 유지요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무진행 생존 기간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1차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식이 가능하지 않은 70세 이상의 환자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유도요법 동일하게 보르테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을 이용해서 8주기 정도의 유도요법을 시행한 이후에 질병이 진행 시까지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을 이용한 유지요법을 시행받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1차 치료가 되겠습니다. 만약 나는 70세 이상인데 이식을 받으면 안 되냐?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이 안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70세 이상임에도 내가 몸이 건강하고 건장하고 특별한 기능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식에 대해서 치료 이런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마 VRD 요법 외에도 나는 다른 요법을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된 요법,
보험 급여되는 요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70세 미만에서는 VRD 요법이 보험 급여가 되고 있고 VTD 요법도 보험이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2, 3년 전만 하더라도 VTD 요법이 주로 쓰였었는데 왜 VRD로 바뀐 거냐? 좀더 효과가 좋고 일반적으로 말초 신경병증이 VRD 요법에서 더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발저름이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VRD 요법을 최근에는 1차 요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는 다라툼맙이라는 약과 VTD 요법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요법이고요. 다라툼맙은 본인이 이 보험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지불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라툼맙과 VTD, DVTD라고 하는 이 요법과 VRD 요법, 이둘 중에 어느 게더 좋은 거냐? 보험이 안 되니까 무조건 DVTD 요법이 좋은 거냐?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는 두 요법의 효과를 비교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좌측이 VRD 6주기 한 거고, 우측이 DVTD 4주기를 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높이가 비슷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라툼맙과 VTD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서 좀더 좋은 요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 그러게 되면 VRD 요법 같은 경우는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제를 감량을 해서 써야 됩니다. 신기능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다라툼맙과 VTD를 쓰는 요법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법에 대해서는 아마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주치의 선생님이 환자분 특성에 따라서 아마 권고해 주거나 또는 선택하시도록 할 것, 대개는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70세 이상 같은 경우도 VRD 요법을 1차로 보험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VRD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70세 미만과 약간 주기 들어가는 간격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험이 안 되는 다라툼맙과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요법, 그리고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주로 썼던 보르테조밋, 멜팔람, 프레드니솔론 이런 요법들이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아마도 대부분은 VRD 요법 또는 80세 이상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RD 요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1차 요법을 받고 나서 재발을 하게 되면 어떤 치료제를 선택을 하게 되느냐? 가장 효과가 좋은 요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상 반응을 잘 알고 조절할 수 있는 요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과거 받으셨던 치료제에 대한 반응이 어땠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우리나라 보험급여, 급여 조건에 따른 선택을 대부분은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때 용량을 결정하고 환자에게 투여를 결정할 때또 하나의 중요한 게 환자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치료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이전에 치료를 받았더니 손발이 너무 저려요. 그러면 손발이 더 저리게 할 만한 요법을 선택을 할 수는 없겠죠. 또 하나 골수억제라는 건 뭐냐면 이전 치료를 계속 받아오면서 백혈구가 많이 낮아요.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골수억제입니다. 그러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더 심하게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요법을 선택할 때는 더 신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치료 요법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 환자분이 병원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자주 와야 되는 요법이라면 선택하기 어렵겠죠. 이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치료 요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재발된 경우에 주요 치료 약제는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같은 면역 조절제, 그리고
도르테조밉, 익사조밉, 카필조밉과 같은 프로테아조 억제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이 가능한 다라통마합 같은 단클론 항체, 이러한 약제를 골고루 복합요법으로 쓰는 것이 재발된 환자에서도 주요 치료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방의 감초처럼 꼭 따라다니는 덱사메사존, 이러한 약제들을 같이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단클론 항체와 그리고 프로테아존 억제제, 그리고 면역 조절제, 그리고 덱사메사존,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한 치료 요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치료 요법들의 성적도 이미 다양하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쓰는 것이 결국 재발됐을 때 치료 요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2차 요법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VRD 요법을 받았다. 레날리도마이드에 그렇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걸 불응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레날리도마이드를 쓰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카필조밉이나 덱사메사존 이 요법을 받거나 VRD 요법을 받을 때 보르테조밉에는 효과는 있었고 손발저림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르테조밉이나 덱사메사존 요법을 선택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효과가 카필조밉 덱사메사존 요법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요법을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날리도마이드의 효과가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카필조밉과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존 또는 아니면 익사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두 가지 요법 중 하나를 선택받으실 거고요. 너무 고령이고 이런 요법들을 받기에는 힘들다라고 하면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요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2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건 임상 연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효과적인 약제를 받을 수 있는 임상 연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임상 연구 참여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을 하시게 된다면 포말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 요법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4차 요법 이상으로 됐을 때 다라툼마 단독 요법을 시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셀레넥소라든지 테클리스타마 또는 이제 고식적 항암 요법이라 그래서 과거에 시행됐던 요법들을 다시 시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카티셀이라고 하는 실타셀은 우리나라에서 5차 이상으로 허가는 돼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아직 공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라툭맙은 우리나라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이상에서 다라툭맙만 단독으로 투여되는 것이 보험 급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다발골수종이 있다라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CD38이라는 이 표지자가 있습니다. 여기를 타깃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투여했을 때40% 정도 반응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단독보다는 다른 약제와 병합했을 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른 약제와 병합 치료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병합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보험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허가받은 요법, 앞서 말씀드린 다라툼마과 VTD를 같이 쓰는 것 또는 레날리도마이드 덱살과 같이 쓰는 것 또는 이제 일부 허가된 요법은 우리가 비급여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리넥서라는 약이 아직 보험은 되지는 않지만 5차, 우리가 4차까지 치료를 받은 5차 이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경구약제, 복용하실 수 있는 약제로 있고요. 이렇게 작용 기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셀리넥소와 덱사메사손을 같이 투여했을 때 26% 정도 반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반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꽤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일반적으로 전체 환자에서는 3.7개월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상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부작용으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주로 토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차 이상에서 쓸수 있는 이 셀리넥서를 가지고 현재 다발골수종 연구회에서 두 가지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셀리넥서와 카필조 및 덱사메사존을 같이 쓰는 것, 그리고 셀리넥서와 볼테조미과 덱사메사존을 같이 쓰는 것을 2차 이상에서부터 사용하는 것을 임상 연구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셀리넥서를 그 주치의 선생님이 2차 이상에서 쓰는 것을 사용을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항체 치료제가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이 약제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약이죠. 일반적인 항체 치료제가 이 앞서 말씀드린 다라툼막 같은 것은 하나의 세포만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근데 이중항체라는 것은 머리가 두 개가 달린 거죠. 그래서 하나는 다발골수종이라는 세포, 암세포를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한 머리는 우리 몸에서 암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암세포를 인식을 해서 잡게 되면 지나가던 T세포를 얘가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를 활성을 시키는 거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4차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치료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치료받은 환자들에서 이런 이중항체를 제로 치료를 했을 때 임상 연구에서 약60% 이상이라는 반응률을 보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약제가 BCMA라는 이 다발골수종 항원을 타겟으로 하는 테클리스타맙과 엘라나타맙 이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표적을 타겟으로 하는 탈케타맙 이라는 이러한 약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테클리스타맙만 5차 이상에서 쓰는 것이 허가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급여는 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 나머지 약제들은 우리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티세포 치료제라는 것은 이 직접적으로 환자의 피를 얻어내 가지고 T세포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T세포를 강력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환자 몸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카티세포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허가는 되지만 아직 공급되지 않는 실타셀이라는 약제, 카빅티라는 약제는 임상 연구에서 5차 이상, 더 이상 치료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들에서 중앙 생존 기간, 거의 2년 이상을 생존하시도록 만든 굉장히 효과적인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또뭐 궁금해 하시는 거, 향후 완치는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과거 임상 연구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환자분들에서 1차 요법을 하고 이식을 강력하게 한 다음에 유지 요법을 했더니, 보시면 거의 여기가 10년 정도 되는 시절인데요. 약 34%, 17%의 환자가 거의 17%죠. 그래서 더 이상 1차 치료 이식 유지 요법 하고 나서 재발을 안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거의 10년 이상 재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완치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약제로 한 거죠. 볼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사손이라는 1차 요법을 받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중항체 치료제라든지 또는 아니면 카티 치료제라든지 이러한 효과적인 약제들이 많이 도입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완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희망을 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많이들 아 다발골수종은 어디가 치료를 잘합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발골수종 연구회라는 이 다발골수종을 같이 공부하고 임상 연구를 개발하는 이러한 학회가 있습니다. 뭐 지난 위원장님이신 김기영 교수님이나 민창기 교수님 또는 이재종 교수님 이 모든 전문가들이 각자의 의견과 이런 지식을 서로 교류를 하고 공부를 이러한 것이 1년에 3회 이상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 주변의 대학병원에는 다발골수종을 열심히 치료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잘 치료받으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